자, 12번. 자, 시작합니다. 만약에 네가 뭐 가정부 과거네. 만약에 자,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온 뭐뭐에 관한 학술적 주제에 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너는 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expect a to 부정사. a가 to 부정사는 기대하다. 너는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너의 주제가, 이 학술적 이 주제가 야기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무엇을 야기해? 어떤 정서적인 감성적인 반응을. 여러분의 청중에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야기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학술적인 주제에 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인터넷의 발달과 기술 발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주제에 관해서 강의한다면, 너는 기대할 것이다. 말이야. 이 주제가, 즉, 인터넷 발달 기술 개발의 이 주제가, 청중들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야기하기를 원치 않단 말이야.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뭡니까? 뭐야? 지적인 반응, 어떤 지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은 자 반응은 결국 이것은 자 뇌일 것이다. 뇌 지적인 부분일 것이다. 너가 추구하는 거야. 자극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청중들의 뇌 지성이지 정서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 응? 알겠죠? 응? 자, 다시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주제에 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원치 않아. 여러분의 학술적 이 주제가 청중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뭔데? 지적인 지성이야. 지성. 여러분들이 자극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뭐가 아니라 그들의 감성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어떤 학술적인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학술적인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극하고 싶어하지 정서적인 반응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목적이 연설의 목적이 자 inform A of B, A의 B를 통보하다 알려주다. 자, 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설의 목적이 청중들에게 자 엄청난 부당함 불의, 엄청난 부당함, injustice, justice는 공정함, inhibit 반대 말이죠. 자, 엄청난 부당함을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싶, 병렬이네. 자, 병렬, 야랑이랑, inform과 inspire야. 그러니까 병렬은, 우리 동작이 병렬 연속 동작이라고 했지? 다시 해보면, 자, 너의 연설이 목적이, 자, 청중들에게 엄청난 부당함을 통보해줘. 부당함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 부당함에 조치를 취하도록 inspire 독려하고자 한다면 너는 밑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네. 자 밑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인데 자 봅시다 이제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말하자면, 자, 행동에 관해 말하자면, 자, 행동에 관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자, 의존합니다. 감성에, emotion, feeling에, 뭐가 아니다. 논리. 아, 우리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이런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성을 올려야겠네, 감성. 그러지? 자, 다시. 자, 행동에 관해서 말하자면, 행동학에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자 rather than 뭐뭐보다는 논리보다는 감정 정서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게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막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을 때 그런 정서적인 측면,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정서적인 측면에 집중하면 그 사람 설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 봐. 즉 다시 말해서 재진술의 재진술, 뭔 내용이 나와야 돼? 행동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두고 싶으면 이 논리가 아니라 정서에 집중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한다. 사람들이 옳게 느끼는 것을 해, 옳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바로 feeling, 정서지, 정서, emotion. 사람들은 한다. 즉, 행동을 실천한다, 이 말이야. 행동을 한다. 뭐, 사람들이 옳다라고 느끼는 게. 뭐가 아니라, 그것이야. 증명됐어. 옳다라고 증명된 것. 이게 다시 뭐예요? 옳은 거야. 라고, 이게 논리적인 부분이지. 옳다라고 증명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옳다라고 느낀 거. 증명된 것은 지성이잖아, 지성. 아까 뭔지 뭐가 아니라고 써. 행동을 하고 싶으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지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에 집중하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한다라는 얘기네. 자, 그래서 재진술 알겠죠? 자, 행동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정서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옳다라고 느끼는 것, 정서적인 측면이 영향을 받아서 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야. 뭐가 아니라 옳다라고 증명되는 것, 지적인 부분, 옳다라고, 지적으로 옳다라고 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은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에 의존하는 그들의 정서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동물이래야. 그러므로 파워, 힘. 어떤 힘? 자, 무분 목적 투부정서 봐. 자, 어디언스, 청중들이 액션, 투 액션, 행동하게끔 움직이는 그 힘이, 자, 청중들로 하여금 투 액션, 행동을 하게끔 움직이도록 하는 이 힘은, 자, 달려있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어? 어디에 달려있어?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정서적인 그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불러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청중과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려는 그 힘은 뭐에 의존하고 뭐에 달려있다? 청중들의 이모션,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네. 즉, 거꾸로 얘기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으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심금을 마음을 울리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청중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었네. 자, 알겠죠?